17년 제가 리듬체조 선수 소년제로 살아왔던 시간입니다. 리듬체조 선수 소년제가 아닌 24살 소년제로 돌아가려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뭐 저는 고민이 없을 줄 알았어요, 사실은. 근데 똑같더라고요. 저도 24살이고 제 또래 친구들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하고 있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고 저한테는 하루하루 주어진 게 너무너무 바쁘니까 뭐 10년 뒤, 뭐 2년 뒤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. 너무너무 찐 거예요. 찐 거예요. 그때가? 진짜로. 안 먹어본 게 너무너무 많아서 학교 다닐 때 한번 이제 한참 허니버터칩 막 엄청 유행할 때는 못 먹다가 편의점에 있길래 한번 사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진짜 1일 1 허니버터칩 하다가 살이 엄청 좋거든요. 옷이 안 맞아. 맛있겠다. 뭐가 제일 맛있는 거지? 아, 다 먹고 싶은데. 이거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빵 먹어야지. 아니 보통 한국에선 사실은 사람들이 술을 밖에서 마시기도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. 사실은 20살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자꾸 술 마셔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못 마신 척을 해야 되나. 우리 또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 알려주면은 저도 가고 싶고 어떻게 생활하는지, 어디 가는지 뭐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노는지도 궁금하고.